제발 부탁이야. 누나들, 나 이번에 장가 좀 가자고. 제발. 누가 너 장가 못 가게 했어? 누나 셋이 무릎 꿇려놓고 무섭게 구는 바람에 질려서 도망가 버렸잖아. 기억이 안 나는데? 이번엔 입 꼭 다물고 쥐죽은 듯이 가만히 있어. 정우 큰 누나입니다. 둘째예요. 정우 막내 누나예요. 얘 남동생은 군대가 있어서 못 나왔어요. 시누이들 많다고 걱정하실 거 전혀 없습니다. 바로 분가시킬 거고요. 그리고 제가 얘들은 얼씬도 못하게 할 겁니다. 언니, 근데 걔 애가 좀 성질 있게 생기지 않았어? 코도 한 것 같더라. 살짝 하면 누가 모를 줄 알고. 그치! 콧구멍도 착착이야. 입술에도 주사 맞은 것 같지? 꼭 눈만 커다란 게 꼭 개구리 왕눈이야. 시끄러! 따님 주시는 것만 해도 감사한데 예단까지 신경 쓰실 거 없어요. 아유, 아무리 그래도... 뭐?! 예단을 관두라고 했다고? 세상에 그런 법이 어딨어! 괜히 초치지 말고 가만히 있어. 엄마는 그런 말 말라시지만 그래도 하나밖에 없는 며느리 보는데 서운할까 봐서 이불 세트 하나만 하자. 딱 반상기 한 세트만 해와. 딱 옷 한 벌씩만 해주면 돼. 그래도 결혼식 때 새 옷은 입고 가야 할 거 아니야. 명품 새 옷. 누나들 걱정 마. 내가 누나들이랑 얘기할게. 차, 괜히 그럴 거 없어.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자넨 잠자코 있게. 엄마! 좋은 일 앞두고 얼굴 붉힐 거 없다. 근데 언니, 이렇게 앞머리를 다 올리면 나이 들어 보이잖아요. 에이, 아니다. 앞머리 내리니까 커튼처럼 답답해 보인다. 내려요. 까! 내려! 까! 내리라고! 까! 내릴 거야! 까! 야! 왜! 이게 진짜 조용히 하네! 뭐! 까는 게 이뻐! 까! 내릴 거야! 내릴 거야! 까! 어, 누나. 무슨 일이야? 예, 욕실 형광등이 나갔는데 와서 좀 가라. 이밤 중에 간다고? 얼른 갔다 올게. 야, 스타킹이 빠졌다. 얼른 뛰어가 사와. 어. 나 고탄력 팬티. 누나는 커피색 밴드? 아, 가지가지 한다. 쟤 왜 저러니? 어, 민망해. 너 또 무슨 일이야? 왜 울어? 그러니까 외박할 때부터 수상하다 생각했는데 바람난 거였더라고. 뭐야? 어딜 가? 저도 가요? 이런 일이 있을 땐 가족끼리 똘똘 뭉쳐야지. 처음엔 유부남인지 몰랐어요. 최근에 알게 됐지만 이미 오빠를 너무 좋아하게 돼서요. 나쁜 인간. 얘 말하는 것 좀 봐! 누가 네 오빠야! 젊은 놈이라고 빌어도 시원찮은 말 이게 어디서 누구세요? 올게! 뭐해! 네? 내가 꽉 잡고 있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때려! 왜 때려요! 왜 때려! 한 번만 더 만나면 가만 안 둬! 가자 미진아! 사람 쳐놓고 어딜 가! 형님! 아니 그러니까 때린 건 맞잖아요. 제가 그러려고 그랬던 게 아니고요. 여보, 저 여자보다 형님이 더 얄미워. 가족끼리 똘똘 뭉쳐야 되느니 하면서 억지로 나 끌고 가더니 그 상황에서 어떻게 자기들만 내뺄 수가 있어? 아, 자기야! 뭐야? 남서방이 이혼을 하지? 이게 나 언니 때문이야! 그게 왜 나 때문이야! 처가 식구들이 떼거지를 몰려와서 어린애 괴롭혔다고! 나같이 무식한 여자한테 정 떨어졌대! 아, 아무래도 지금 집에 좀 가봐야겠는데? 표 끊어놓은 건 어떡하고... 아, 심각한 일인가 봐. 가자. 내가 지금 눈에 베는 게 있는 줄 알아? 이게 진짜! 야! 와, 야! 우리끼리 오붓하게 살 수는 없는 거야? 가족인데 모른 척할 순 없잖아. 알았어 알았어. 작은 누나가 술을 많이 마신 것 같아. 내가 데리러 가야겠어. 야 뭐가 누나 정신 차려봐.
빨리 화장실로! 얼켄 안 돼. 안 바쁘면 학원 나와서 나 좀 도와줘. 얼켄, 안 바쁘면 유치원에서 우리 승우 좀 데리고 와줄래? 아, 왜 이제 와? 어머, 어떻게 승우까지? 작은 형님이 바쁘시다고 승우 데리고 와달라고 하셔서요. 대방동 아파트 네 이름으로 바꿨다. 그러실 거 없는데. 어차피 아들은 너 하나인데 아버지 제사도 이제 니들 집에서 지내야 되고 아버지도 생전에 너한테 더 많이 주라셨어. 그 집 전세 계약 끝나면 여기 들어가 살든가. 제사세 고지서? 내가 그 알맛이 그럴 줄 알았다. 요즘 같은 세상에 아들한테만 아파트 주는 법이 어딨어. 산적, 포, 육탕, 어탕, 소탕 다 해야 돼. 날짜는 음력으로 13일인 거 알지? 어우, 뭘 이렇게 많이 했어? 원래 우리 집 음식 이렇게 많이 안 했는데? 아니, 얘가 무슨 소리야? 제사는 음력 23일인데 넌 오늘인 줄 알고 준비한 거야? 이걸 다 어떡해. 지금 이 가게 인수하면 너 금방 자리 잡을 수 있을 것 같아. 내가 금방 갚을게. 나한테 돈 꼬가고 갚은 적 있어? 5천이 네 집 이름도 아니잖아. 뭐야? 네가 얘 부탁 단칼에 거절했다는 소리 듣고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이렇게 왔다. 형제가 어려우면 서로 발벗고 나서야지. 정우가 이런 애가 아니었는데 올케가 뒤에서 조종한 거 아니야? 올케가 말해봐. 아파트 뒤로 꼽을 쳐놓고 지 누이 어려운 사정은 나 몰라라 한다는 게 말이 되는지 안 되는지. 절 그렇게 골탕 먹인 게 그 아파트 때문이었어요? 솔직히 다 같은 자식인데 니네가 통째로 먹고 입씻는 거 그거 경우가 아니잖아? 네, 그럼 그 아파트 팔아서 정확히 나누면 되겠네요. 대신 앞으로 제사도 공평하게 돌아가면서 지내요. 자식돌이도 공평하게 해야 경우에 맞는 거죠. 아니, 그런 법이 어딨어? 말도 안 돼! 내 친구가 너 좋은 선자리 있다고 의사라고 보라는데. 그래? 근데 애 딸린 돌싱이래. 하지마, 왜 그런데? 요즘은 연하가 대세인 거 몰라? 요즘은 8, 9살 차이 나는 연하랑도 결혼하는 세상이야. 네가 무슨 연예인이야? 어? 그거야, 재력에 미모를 갖춘 일부 사람들 얘기지? 아우, 근데 여긴 좀 덥네. 아우. 올케 지금 장난해? 나한테 억하심정 있어? 아우, 젊으셔서 그런지 춥지도 않으신가 봐요. 미소도 너무 멋있으시다. 자, 됐대요. 식겠어요. 저기요! 올게! 나 지금 작정하고 물먹이는 거지! 제가 영어 점수를 단기간에 올려야 되는데요. 어떤 과정을 듣는 게 좋을까 해서요. 그건 개인 교습을 받으셔야 될 것 같은데요? 이렇게 입으시니까 완전 어려 보이시는데요? 나이가 어떻게... 29? 아, 그래요? 그럼 뭐 저랑 3살 차이밖에 안 나는데요? 그렇게 되나? Mr. Bascom work? He worked. 아이고, 영어 잘하네. 문장이 좋다. 무슨 사진이야? 엄마랑 남동생이랑 여행 갔을 때 찍은 거예요. 근데 오케이, 이거 새로 산 거야? 이쁘다. 나 줘. 아, 나 줘. 야!
이거 어디서 그지근성만 있어가지고 사주지는 못할 만장 어떻게 맨날 달란 소리만 해! 좀 사주라고! 달라고만 하지 말고 네가 좀 사줘! 그리고 아파트는 요즘 보러 오는 사람이 없나 봐요. 좀 더 싸게 내놔 볼게요. 아유, 급하게 그럴 거 없어. 우리가 돈 욕심 때문에 그랬나? 어머, 너무 잘 어울린다. 이걸로 해. 내가 하나밖에 없는 올케한테 이 정도도 못 해줄까 봐. 우리 이제 구두 보러 가자. 이 옷이랑 잘 어울리는 걸로 내가 사줄게. 아주 영화를 찍는구나. 어디 조용한 데 들어가서 할 것이지. 너 혹시 민재니? 누나! 누나! 나도 처음엔 정말 몰랐어. 영어를 가르치다가 서로 좋아져서 사랑에 나이도 국경도 없는 거잖아. 어디서 사랑 타령해요? 나이도 12살이나 많잖아. 내가 29이라고 했는데 그렇게 말 맞춰주면 안 될까? 기막혀. 완전 도둑년. 지금 뭘 했어? 도둑년. 뭐야? 감히 내 동생을 용서 못해! 어서 우리 누나한테 사과해! 사과? 사랑이 죄는 아니잖아! 말같지 않은 소리 하지 마! 우리 엄마 아시면 뒤로 넘어가! 자기! 이렇게 나오면 난 자기랑도 못 살아! 정말 이러기야! 더 이상은 나도 이제 못 살아! 이번 사례의 경우 시누이들의 지나친 개입과 남편의 우유부단한 태도로 인해 문제가 악화됐죠? 이혼보다는 화해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생각됩니다. 전문가를 통해서 가족 치료를 받아보는 편이 좋습니다. 자, 지금 여러분의 가정은 행복하십니까?